네, 여러분들 입의 문이 활짝 열렸습니다. 역시 전 2부에도 이 자리를 지키고 있는 2반장 이종혁입니다. 그래요. 아, 여러분들 오늘 어디들 많이들 놀러들 가시죠? 그죠? 예, 아이고, 그래요. 아, 근데 햇살이 정말 세요. 정말 정말 세요, 햇살이. 저도 어저께 좀 일이 있어가지고 밖에서 이렇게 좀 해를 맞아야 될 일이 있어가지고 잠깐 일 때문에 그래서 해를 맞았는데 햇빛을 와 지금 제가 여기 못 보여드리는데 여기 보여지나 지금? 와 지금 여기가 제가 팔을 못 걷는 이유가 빨개요. 화상을 입어가지고 거의 와 태양이 근데 그렇게 아니 뭐 몇 시간 맞지도 않았거든요. 이렇게 야 근데 여러분들 오늘 어디 나가시는 분들 아우 선크림 잔뜩 바르고 나가십시오. 아니면 화상 입습니다. 화상. 그래가지고 지금 되게 웃겨요. 여기도 이렇게 내리면 하여튼 여러분들 와 여름 진짜 이제 여름은 여름인가 봐요. 근데 우리나라는 정말 이제 봄 가을이 없어요. 그죠? 와 불과 몇 주 전만 해도 막 엄청 추워가지고 막들 그랬는데 갑자기 봄 가을이 없는 날씨. 오, 그래요. 하여튼 어찌됐건 간에 여름 되니까 여러분들 오늘 나가실 분들 어디 많이들 오늘 놀러 가실 텐데 꼭 선크림 잔뜩 바르시고요. 선블럭 예, 많이 바르셔서 어휴 피부 화상 입지 마십시오. 그래요. 2부에도 열렸으니까 전화 많이 주시고요. 아 이거 부탁드릴게요. 그 무료 문자 하실 때 보면은 막 일부러 자기 거 계속 많이 올리시는 분 계세요. 반복해서. 근데 그러신 분들 절대 그러지 말아주세요. 왜냐면 어차피 한 번 올리면 돼요. 계속 올린다고 그분은요 오히려 예 저희 방송팀에서 마이너스 줘서 오히려 채택 안 해줘요. 다른 사람들 방해한다. 그러니까 한 번만 딱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여러 번 이렇게 막 해가지고 그렇게 올려주지 마세요. 그럼 오히려 예 절대 더 채택 안 돼요. 아시겠죠? 그래요. 여러분들 우리 포트 상담 이렇게 열려 있고요. 한 종목 상담도 열려 있고요. 무료 문자로 해서 문자 상담도 열렸으니까 여러분들이 좋은 걸로 하십시오. 저는 잠시 후에 2부 첫 번째 전화 연결 시작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전화 연결 어떤 분인지 연결해 주세요. 여보세요. 예,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어디서 누구세요? 예, 동작구에 사는 주식 이제 배우려고 하는 사람입니다. 아, 그래요? 성이? 네. 배 저기요. 배요? 배. 예, 예. 예. 연세가? 50대입니다. 아, 그래요. 그럼 배여사님 하면 되겠네. 네. 아, 배여사님. 그래요. 배 좋아하세요, 배? 예? 배 좋아하세요? 예, 예, 좋아하죠, 시원하고. 네. 어, 그래요. 배. 그, 옛날에 예. 옛날은 쭉 그런데 하여튼, 그, 서울 사신 지 오래되셨어요? 아니요, 저는, 예, 저기 학교 때부터. 불러왔어요. 학교 때부터? 네네. 그럼 1970년대, 이때 서울, 그 지형이나 이런 거 많이 기억나세요? 서울? 아니요 지금 그래? 치매가 올렸는지 제가 전혀. 왜 그런 말씀을 드리냐면 네네. 1970년대 후반에 지금 제일 번화한 것 중에 하나 압구정도 아 예예예 그때 예. 혹시 1970년대 후반에 압구정도 가끔 가보셨어요? 아니요 그래도 그냥 그 왜 말죽거리 그쪽으로 말죽거리. 그 유아 감독님 그런 정서는 되게 이해가 가죠. 아 그래요? 아 유아 감독님. 네네. 네. 네. 그분 참 영화 사실적으로 잘 쓰셨죠 말죽거리. 예예예. 예, 예. 근데 계속 그쪽으로만 가시는 것 같아. 거기 되게 애착이 있으신 것 그랬구나. 같아요. 그쪽에. 예. 그 유아 감독님이 그게 저희 고등학교 얘기예요. 아 예예. 실화예요. 저희 고등학교 선배세요. 아 예. 그리고 예. 그거 보면은. 그 저희 고등학교 나온 친구들은 틀려요 느낌이 다른 사람들은 재밌어 보는데 저희는 그게 진짜 네. 저희 학교 다닐 때 그랬거든요. 그래가지고 너무 사실적이다. 예. 예. 저희는 뭐 사실적으로 했으니까 진짜 캐비넷에 네. 들어가서 막 교련 선생님이 막 캐비넷 뜯기고 막 저도 그거 여러 번 당했거든요. 아, 예. 뭐 걸려가지고
그래가지고 네. 그런 사실적인 어찌됐건 간에 제가 왜 네. 배 얘기하다 그 얘기를 했냐면 제가 이제 1970년대 후반 그때 압구정동 네. 살 때 저희가 압구정동 현대 그 현대 아파트 그 길 건너죠 그쪽이 네. 배밭이었어요 배밭. 아 예. 예. 지금 여러분 상상도 못할 거예요 거기 그 엄청나게 막 그 로데오를 막 했죠 그 일대가 네. 진짜 다 배밭이었어요 그래서요. 그때 이제 배 사러 다니고 막 이랬어요. 따라서 진짜로. 네. 완전 배밭이라서. 상상이 되세요? 압구정동 그 거기가? 야, 네, 한국이 뭐 네, 워낙 발전속도가 많이 발전했죠. 맞아요. 네. 누가 그러더라고요. 그때 걷다 땅 왕창 사놨으면 다 떼부자 됐다고. 그렇죠? 근데 주식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지금 왕창 사놓으면 떼부자 될 주식이 그런 걸 우리가 발굴해야 되는데. 그죠? 근데 그게 쉽지가 않은 것 같아서. 그러게요. 네. 좋아요. 우리 회사님 어떤 주식 갖고 계세요? 위닉스고요. 위닉스요? 네. 몇 수가요? 16,700원이고요. 비중은요? 예, 비중이 너무 많아서 50%. 오늘 어떻게 패턴이 다 상담자분이 그러시네요. 한 종목 코너로 들으셨구나? 예? 한 종목 코너로 들으셨어. 예, 예, 아니, 예, 그래요. 지난, 예, 예. 근데. 이렇게 스스로 먼저 다 얘기를 하시면 아주 분위기 그냥 좋게 제가 넘어가야죠. 선수를 잘 쳤어. 그래요. 위닉스 같은 경우에는 저희 방송에서 가끔씩 상담이 나오던 방송 그 종목 중에 하나예요. 네. 네. 특히나 위닉스 같은 경우에는 뭐 저번에도 한번 얘기했지만 그래도 시청자 여러분들한테 그래도 참 이 반장이 여러 가지로 그래도 그래도 효도한 것 중에 하나가 그래도 위닉스도 들어가더라고요. 예, 위닉스 예, 12월 달에 예. 상담할 때도 제일 바닥에서 여기서 딱 예. 실적 엄청나게 안 좋게 발표했을 때 네. 위닉스에 대해서 다시 한번 일깨워 드렸고 근데 진짜로 그 이후에 위닉스 들어가셔서 수익 내신 투자자분들이 되게 많으시더라고요. 시청자분들이. 그래서 저는 그런 게 제일 좋아요. 전 위닉스 가지고 여러분들이 뭐 그렇게 해서 돈 벌었다 그래서 아유 저 어떻게 그게 아니잖아요. 진짜 저는 그렇게 해서 저희 방송 보고 도움 받으셔서 돈 버시면 제일 기뻐요. 그게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이. 네. 근데 제가 12월 그때 이때 위닉스에 대해서 그렇게 강하게 왜 안 됩니까라고 이야기했을 때는 그 논리는 그때 기억 나실 거예요. 분명히 그랬을 거예요. 3, 4분기 실적 안 좋은 거 누가 모릅니까라고 말했을 거예요. 3, 4분기는 실적 당연히 마른 장마 때문에 안 좋았다라는 거 누구나 다 아는데 그래서 실적이 나빴는데 주가가 더 밀린다? 전 그건 아니라고 봅니다라고 여러 번 그때 말씀드렸을 거예요. 그러면서 뭐 공기청정기도 있고 한데 왜 도대체 위닉스를 그렇게만 나쁘게 봅니까? 저는 이제 오히려 반대로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라고 했는데 진짜로 그때부터 주가는 거기를 바닥으로 해서 거짓말같이 상승을 했어요. 네. 저는 근데 한번 여러분들 보세요. 이 상황에서 차트 보고 다시 한번 과거로 돌아가 보죠. 여러분들 보세요. 제가 차트 보지 마시라 그러는 게 여러분들 이 상황에서 차트 보고 그렇게 말할 수 있겠어요, 저같이? 아, 제가 잘한다는 게 아니라 주식은 그렇게 하셔야 된다는 거야. 네, 지금 나오고 있죠. 제가 그날 상담한 날이 바로 이날이었어요. 요 전날이었구나. 예. 네. 예, 요날이었어요. 요날. 근데 이 상황에서 한번 전체 화면 잡아줘 보세요. 왜 안 됩니까? 됩니다. 라고 좋은 거를 찾아내실 수가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 주가 그러면 몰라요. 떨어질 수도 있고 올라갈 수 있어요. 그런데 최소한 여러분들 지금 느끼시는 게 있을 거예요. 제가 된다면 뭐, 논리를 필 때 차트 보고 피진 않았다라는 거는 이것도 차트 보고 필 수 있는 논리의 상황이었나요? 지금 이 주가 모습이? 현재 딱 이 모습이? 아니거든요. 그리고 그 다음에 주가 흐름은 몰라요 저도. 근데 그 말이 맞으면 이렇게 올라가는 것 뿐이에요. 그런데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위닉스는 결국은 뭐가 이 회사를 매겨 살려요? 거의 뭐가? 내수 시장보다는 수출 쪽인 것 같아요. 이 회사의 제품, 제일 이 회사 위닉스가 히트 치는 게 뭐예요, 결국은? 제습기죠. 그런데 작년에 주가가 망가진 이유는 왜 그랬어요? 마른 장마 때문에. 마른 장마라고 얘기했죠. 그러면은, 요번에 이 상승은 왜 나왔을까?
수출권 때문에 그런 것 같은데요. 수출권? 네, 아닌가. 수출권, 수출권도 어떻게 보면 얘기는 될 수 있는데 수출권만으로 네. 이상성이 나올까요? 그게 아니라 네. 제가 좀 전에 답을 말씀드렸는데 공기청정기도 하고 그런데 왜 안 됩니까? 라고 제가 11월 달에 말했죠. 네. 그러면은 요번에 중국에서 양회할 때 뭐 아주 유명한 다큐멘터리 하나가 그 히트를 쳤죠. 그 혹시 내용 아세요? 스모그 중국 스모그에 관해서 여자 기자 출신인가? 아예예예예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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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봤습니다. 올해 예, 지금 미세먼지 우리나라 예. 난리 났던 거 기억나세요? 예예예 예, 예, 예. 이 회사가 제습기만큼은 아닌데 공기청정기 이런 것도 꽤 제가 한다고 그때 11월 달 분명히 말씀드렸을 거예요. 그 예. 부분이 반영될 거다. 근데 예. 바로 제가 말했던 그 부분이 반영이 됐던 거예요. 2주까지. 아, 네. 좋습니다. 그럼 여기서 이제 하나 더 나갑니다. 여기까지 이해하셨어요? 네네네. 네. 좋습니다. 5월의 달, 5월 계절의 여왕입니다. 5월. 여름. 더워요, 오늘. 아우, 굉장히 더워요. 그럼 이제 공기청정기보다 중요한 게 나오기 시작해야 되죠. 뭐예요? 이 회사의 제습기, 주력. 제습기가, 예. 그죠. 제습기. 5월 달에는 근데 뭐 어쩌고저쩌고 해도 비가 많이 와요? 그렇게? 아니죠. 계절의 여왕이라고 그러죠? 예, 예, 예. 그럼 결국 장마는 우리가 장마는 흔히 언제부터 시작한다 그래요? 6월 후반부터 시작하나요? 장마는 예. 6월 말부터 시작해요. 6월 중순에서 예, 말. 예, 예, 예. 말. 제가 그 장마 시작은 제가 너무 잘 알아요. 네. 왜 잘 아냐? 제 생일이 6월 중순이거든요. 네, 제 생일 때가 지나고 나서부터 좀 있다가 장마가 시작해요. 항상. 예. 그래서 예, 제가 그래서 장마 시즌 너무 잘 알아요. 장마는 보통 6월 그때 시작해요. 빠른 데가. 그래서 그때부터 시작을 하기 때문에 이 장마의 흐름은 결국 이제 6월 말에서 나온단 말이에요. 부터. 그러면 여기까지의 상승은 뭐라 그랬어요? 여기까지 요 상승은 제습기가 아니라 청정기 상승이라고 했지. 예, 청정기. 그럼 이제부터 바로 요 하락은 마른 장마 때문에 마른 장마 때문에 그랬다 그랬지. 결국 네네. 이제부터 여기서 조정 구간 나올 거예요. 잠시 왜? 6월 말부터 나온다 그랬잖아요. 그죠? 예, 예. 이해하셨어요? 그러면 네네. 6월 말부터 나오면 그 기간 동안에 잠깐의 조정이 나오고 나더라도 조정 나오고 나면 그다음 마른 장마냐 마르지 않은 장마냐에 따라서 2주가의 상승이 나올 거냐 안 나올 거냐가 결정될 거예요. 네네. 이해가 되세요? 네네네. 이제 조정 구간은 좀 나올 겁니다. 하락할 수도 있고 약간 올라갈 수도 있어요. 어떤 조정이 나올지 몰라요. 그렇지만 분명한 건 공기청정기로 한 토막을 보고 이해가 되셨죠? 네네. 그 다음 토막이 나올 거예요. 이제 그 다음 토막은 어떤 토막이 나올 거냐 굉장히 중요한 토막이 나올 겁니다. 미리 선반영되는 부분도 있긴 있을 거예요. 그런데 마른 장마인지 마르지 않은 장마인지는 봐야 돼요. 요번에 지금 예보를 봤는데 예보는 일단은 어떤 장마예요? 올해는 작년 같지는 않다고 하더라고요. 예, 요번에는 굳이 따지자면은 젖은 장마일 가능성, 젖은 여름일 가능성이 좀 높대요. 6월 달부터. 네. 슬슬. 네. 지금 며칠 전에 예보 나왔죠? 네. 그렇게 따진다면 일단은 위닉스한테 나쁜 경기 흐름은 아니에요. 배경이. 이해가 되세요? 네네네. 그렇게 따진다면 일단은 가보는 거는 맞아요.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비중이 너무 높죠? 네. 그럼 어떻게 해야겠어요? 여기서 조정이 이제 나올 가능성이 높으니까. 한국가. 비중을? 예, 네, 저 좀 줄이고 싶은데. 예. 절반으로 줄여놓으세요. 예, 예. 그리고 25%만 가져가세요. 예, 예.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제가 왜 25%를 가져가라는 건 그러냐? 일단은 제가 아까도 그랬죠. 위닉스한테 불리한 게임으로 돌아가면은 저는 일단은 다 팔아놓고 보자라고 그럴 거예요. 근데 일단 어때요? 위닉스한테 불리한 게임으로 돌아가요? 여름이? 안 돌아가겠죠? 예, 그럴 가능성이. 예. 그럼 언제 다 팔면 되냐? 갖고 있다가 올라가더라도? 네. 6월을, 7월 정도 있죠, 7월. 네네, 네. 7월 정도 되면요. 7월에서 8월 사이 그때 있죠? 네. 8월 사이 그때 되면요. 가격이 얼마거나 따지지 말고, 많이 올라가면 네. 뭐 좋은 거, 안 올라가도 어쩔 수 없고, 그 정도에선 그냥 다 팔아버리세요. 아, 7, 8월에 완전 네. 100% 매도요? 네. 예. 왜냐? 청정기나 이게, 제습기나,
어때요? 계절주가 가을에 많이 쓰겠어요, 안 쓰겠어요? 가을부터. 예. 가을에 청정기 많이 쓸까요? 예, 안안 쓰겠죠? 쓰죠. 예. 왜 그래요? 이게 제가 지금 황사, 예. 황사 가을엔 안 일어나나? 아무튼 전반적으로 계절주, 좀 그러니까 회사 황사가 다니다 가을엔 안 보니까. 일어나요? 글쎄요, 안 일어난 것 그러니까 이거를 논리적으로 보셔야 되는 거예요. 애국가에도 있잖아요. 가을 하늘 공활한데. 예, 왜 공활해요? 왜 항상 안 와요? 여러분들 이거를 그냥 제가 우스갯소리 같은데 아니에요. 여러분들 이걸 논리적으로 지금 제가 설명드리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들 왜 그러냐면 봄에는 왜 제가 가을 때는 왜이 회사 일단은 다 파십시오라고 말씀드리자면 들어가기 전에 봄에는 황사가 많이 오는 이유가 있어요. 왜 그러냐? 우리나라는 기단이 4개 기단이 있어요. 쉽게 말해서. 그래서 봄에는 양쯔강 기단이에요. 양쯔강 기단이라 그래서 중국에서 바람을 불고 들어와요. 그래서 황사가 들어오는 거예요. 여름에는 북태평양이라 해가지고 맑고 저기 뭐야 고온 다습한 게 올라온단 말이야. 그게 뭐야? 가을 이거하고 그 북쪽에서 내려오는 찬기단하고 만나가지고 장마전선 형성돼서 비를 빵 하고 때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가을에는 뭐예요? 오츠크인가요? 그쪽에서 건조한 기단이 들어오잖아요. 그래서 가을 하늘 맑고 높고 구름 없이라는 말이 그러는 거예요. 건조한 가을이 그래서 형성이 되는 거예요. 공부 다 시켜드리죠? 감사합니다. 여러분 주식은 논리적으로 하셔야지 차트 보고는 백날 가도 그래서 모르는 거예요. 크게 제대로 먹을 수 없는 이유가. 제가 그래서 7월이나 8월 되면 그냥 파세요. 가격 이제 불문하고 아시겠죠? 차트 보지 마세요. 예,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여기까지입니다. 쉬었죠? 예, 부산 잘 다녀오세요. 예, 감사합니다. 좋은 주말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예! 여러분들은 지금 이반장이 진행하는 주식 프로그램 이반장의 주식 미나 처리반을 시청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전화 많이 주고 계십니까? 전화 많이 주고 계십니까? 그래요. 전화 많이 주시기 바라고요. 02786-102-1023 무료 문자 023-336-8288 그리고 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오늘은 해운대를 갑니다. 부산 예 부산 예, 부산 해운대 백스콜 갑니다. 제2전 시장 121호인데요. 시간이 오후 3시입니다. 오후 3시 오후 3시니까 꼭 시간 염두해 주시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여러분들 지금 주식시장이 그냥 막 내깔려두면 된다? 아닙니다. 예. 그저께는, 어저께 새벽이었죠. 어저께는 미국 시장 많이 밀렸거든요. 오늘 새벽은 또 많이 올랐거든요. 어느 정도. 지금 뒤숭숭합니다. 여러분들 주식 막 나온 냅두면 다될것 같죠? 안될 겁니다. 시장 그런 시장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항상 깨어 계십시오. 깨어 계십시오. 그렇게 뭐 그냥 흥청망청. 그럴 때는 아닙니다. 좋습니다. 다음 전화 연결 빨리 해볼게요. 여보세요? 여보세요? 예, 안녕하세요? 아, 예. 예. 수원. 아유, 기분 나쁘세요? 아니요. 어느 사람 누구세요? 아, 예. 여기 지금 경남인데, 예. 경남, 성함이? 이광신입니다. 이광신님이요? 예. 예, 그래요. 광신님. 연세가? 알겠습니다. 광희님 어떤 주식 갖고 계세요? KTH 아, KTH 매수가 얼마요? 12,970원 네. 비중은요? 30%. 예. 또 있나요? 네, 있긴 있는데 그 하카이 한국항공은 네. 단타라고 막뭐 저점에 샀다 아, 고점에 팔고 그래요? 그래서 그거는 예. 뭐 의미 없고. 아스트는 가 있다가 팔았고 메디아나 하고 KTH만 좀 궁금합니다. 아, KTH요? 주식하신 지 얼마 되셨어요? 한 10년 넘었는가 그래요. 10년 넘으셨어요? 그래요. 아까 좀 전에 무슨 주식도 얘기하셨죠?
한국항공하고 예. 그 다음에 메디아나 뭐 그런 거. 예. 메디아나는 혹시 매수하셨다가 매도하신 종목이세요? 아니면 지금 예. 아 그래요? 예. 죄송한데 얼마에 매수하셔서 얼마에 매도하셨나요? 이게 그때 메디아나는 17,800원대 샀다가 막 29,000원인가 아 17,800원대 아이고 예. 잘하셨네. 어 그러면 오, 그래도 꽤 드셨네요. 네. 아, 아니에요? 17,800원대 사셔서 29,000원대 팔았다며요. 예. 네, 꽤 드셨네. 아, 왜냐면 제가 투자 예. 스타일을 조금 분석을 해보려고 그랬어요. 한 10년 되셨다 예. 했는데. 그래요. 아, KTH. KTH는 10년 되신 분인데 어떤 부분이 궁금하세요? 뭐, 특별히 궁금할 거는 없을 것 같은데. 근데 이게 KTH는 내가 이 산 지가 한 일주일 됐나? 그 정도밖에 안 됐거든요. 네네. 처음으로 사봤는데 이걸 그냥 처음으로 사 KT 그 자회사라는 거 말고 그냥 사봤는데 정확하게 이게 뭔 일을 하는지도 잘 모르겠고 그냥 그래서 사봐서 궁금해요 이게. 10년 되시는데 혹시 투자 스타일을 어떤 스타일로 가져가세요? 지금까지 어떤 식으로 네, 투자하셨어요? 그 회사 대충 보고 뭐 괜찮은 회사, 뭐 비전이 있는 회사 같으면 좀 차트 봐갖고 그냥 눌림목에서 샀다가 뭐 어느 정도 한 10%나 이 어느 정도 이렇게 수익 나면 팔고 이런 스타일입니다. 아 그래요? 어느 종목으로 해가지고 눌림목에서 보고 그래요. 근데 제가 그럼 상신님, 광신님 제가 그거 하나 질문 드려볼게요. 뭐요? 이제 상한가 한가 30%로 바뀌어요. 상한가 예. 근데 눌림목에서 함부로 투자했다가 예. 이제 전에는 15%면은 막아줬는데 예. 이제 30%래야 막아줘요. 그럼 이제 눌림목에서 샀다가 내가 같으면 만약에 내가 매수했다가 한 2-3% 이상 더 떨어지면. 분봉을 보고 하기 때문에 네네. 만약에 한 3분봉이나 1분봉을 가지고 보고 하다가 한 2-3% 더 떨어지고 0 떨어질 것 같으면 그때 손절하는 거죠. 근데 문제는 제가 이걸 한번 그럼 질문을 해볼게요. 제 질문에 한번 답해보세요. 네. 그거는 15% 상한가 한가 움직일 때 변동폭이에요. 네. 30%면 배가 됩니다. 변동폭이. 네, 그러면은 기존에 보시던 것보다 변동폭이 예. 배가 늘어나요. 그렇게 그걸 예를 들어서 1%에 선전한다 그러면 전에 1%면 지금 이제 앞으로는 2%가 그거하고 똑같은 그, 효과가 나요. 그 정도 돼요. 예를 들어서 쉽게 말하면 2%에 선전했다 그러면 4%에 해야 돼요. 근데 15%일 때 2%였지 예를 들어서 그거에 따라서 그 가격도 그러면 배로 늘어나서 그만큼이 같이 해줘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예를 들어서 가격은 전에도 그 주가가 만 원이면 지금도 만 원이에요. 이해가 되세요? 예, 예, 예. 근데 전에 2%가 이제는 4%가 돼요. 그런 식으로 따지면. 그러면 그 비율을 이겨내실 수 있겠어요? 차트 보시고? 그 정도는 뭐 감수해야 되겠죠. 변동폭이 더 심해지 뭐. 그래요. 예. 좋습니다. 근데 아마 굉장히 어려우실 텐데. 제가 광신님한테 지금 제가 왜 이 예. 말씀을 드렸냐고 광신님. 예. 광신님 자칫 잘못하면 광신님 앞으로 돈 못 버실 굉장히 위험한 타입이세요. 지금 투자 습관이.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왜냐하면 이게 15%일 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30% 바뀌면 위험하신 스타일들이 좀 있는데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돈이 지금까지 좀 벌리다가 이제 못 버는 스타일로 바뀌실 수 있는 분들도 계세요. 근데 제가 이건 뭐 악담한 게 아니라 광신님 스타일이 잘못하면은 지금까지 뭐 좀 어느 정도 약간씩 그 뭐 한 5% 10% 이렇게 조금씩 벌었던 스타일이면 이제 만약에 그렇게 되면은 지금 그 스타일대로 가면은 이제 수익을 못 내시는 스타일로 바뀌실 가능성이 높아져요. 그래서 저도 한번 바꿔볼까 듣고 싶은 네. 생각인데, 예. 지금같이 이제 제 생각은, 네. 만약에 그, 서울 반도체 같은 거 이런 식으로 지금 바닥에 있는 주 아니십니까?
바닥에 있는 줄을 사가지고 그것도 좀 뭐 박스권 저점에서 사서 어느 정도 좀 한 2, 3개월씩 가지고 가보는 방법, 그 방법을 택해볼까 어쩌고 싶은 그런 생각입니다. 지금 중요한 얘기 하셨는데 이게 시청자 여러분들한테 해당 제가 가끔씩 질문을 받아요. 그래서 얘기하는데 못 가는 주식을 사놓고 기다린다는 거는 맞아요. 가기만 하면 굉장히 좋은 거죠. 근데 못 가는 주식은 못 가는 이유가 많을 때가 많아요. 그래서 못 가는 주식은 더 빠질 때도 많아요. 그래서 이거를 정말 잘 가려내셔야 돼요. 그러니까 그걸 가려낼 줄 아느냐 모르느냐가 결국 주식시장에 대한 그 사람의 실력이에요. 그래서 이건 제가 저도 질문을 진짜 많이 받는 얘기인데 이건 여러분들도 정신 똑바로 차리셔야 돼요. 이 부분은. 뭐냐 싸다고 사놓고 있으면은 아 이거 올라가겠지 아니요 이제는 싸다고 사놓고 있는 주식은 못 갈 주식이기 때문에 더 떨어질 가능성이 있는 주식이라서 못 가는 주식들도 많아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눈을 분명히 잘 가지셔야 됩니다. 그건 제가 굉장히 염려돼서 한마디 말씀 올린 거예요. 아시겠죠? 좋습니다. 하여튼 뭐 어쨌거나 그래도 우리 광신님도 조금 그런 부분에 대해서 생각을 하고 계신다니까 진짜 다행이에요. 그래요. KTH인데 이 회사 30%만 3천원인데 이 회사는 그냥 KTH 자회사라는 건 아시죠? 예. KTH 자회사 한번 실적 한번 보겠는데요. KTH는 이 KTH 자회사이기 때문에 이 회사는 실적을 보면은 실적이 크게 뭐 그렇게 문제 될 가능성이 있을까요? 글쎄 뭐 KTH에서 아무래도 좀 뭐 실적은 꾸준하게 안 나오겠습니다. 맞아요. 그래서 보면 실적이 어때요? 네. 꾸준하게 조금씩은 나아지. 예, 맞아요. 꾸준하게 나와요. 왜 KT라는 모회사를 두고 있기 때문에 KT에서 하는 무슨 뭐 다시 보기 VOD 서비스 뭐 이런 것들 있죠. 예를 들어서 KT구 하면은 그 인터넷 TV, IPTV 쪽 그런 것들 막 하려면 그런 거 콘텐츠 갖고 있어야 되잖아요. 그죠? 그런 것도 이 회사 거예요. 쉽게 말하면 관리하는 회사. 그리고 이 회사가 요즘 이 주가 보면은 회사 주가가 KTH가 많이 올라갔던 이유가 이 KTH의 성장 가능성 때문이었어요. 뭐냐면 KT가 그 티커머스인가요? 예. 아 모르세요? 예. 예. KT를 관련해가지고 이 그 이제 속된 말로 뭐라고 해야 되나? 인터넷 쇼핑이라고 해야 되나? 예. 뭐 이런 거. 예. 그런 것 쪽을 하는 것 때문에, 그런 것 때문에 이제 주가가 많이 올라갔어요. 그런 성장이 가능하다. 근데 제가 봐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매력은 있다고 봐요. 근데 문제는 뭐냐. 문제는 이 회사의 주가가 그런 부분 때문에 여기서 많이 올라갔거든요. 근데 이제 지금 제가 말씀드렸지 뭐 티커머스라는 뭐 예를 들어서 이 KT에 의한 그 소셜 쇼핑이라고 해야 되나? 뭐라 해야 되나? 그걸 정확히. 근데 그런 쪽에 관련된 부분이 이제 상승이 또 나와야 돼요. 이해가 되세요? 예. 상승이 나와야 되는데, 과연 이 상승에 이어서 지금 그 부분에 의한 상승이 이 조정 이후에 또 나오겠냐, 안 나오겠냐는 퀘스천 마크예요, 저도. 반반이에요. 왜냐, KT라는 회사가 지금 이제 굉장히 공격적으로 나가고 그러고는 있지만, 안정적으로 이익 실현을 하고 있고 하지만, 일단은 그 성장이 차라리 없었으면은, 이 상승이 없었으면 제가, 아유, 그래도 이거는 될 것 같아요. 이건 그래도 어느 정도 될 수 있는 상승의 여지가 많습니다라고 말씀을 드릴 텐데, 이미 이 상승이 나왔단 말이야, 한번. 이해가 되시죠? 근데 이제 이 상승을 이어서 또 이 상승이 계속 나오겠냐. 단지 그것만 가지고. 이해가 되십니까? 예, 예. 그거는 이 실적이나 이런 걸로 확인을 좀 해봐야 된다고 봐요. 실적이나 이런 걸로. 왜? 근데 이제 네. 실적을 지금까지 봐서는 꾸준하게 늘어왔지 줄어들지는 안 했으니까. 늘어왔다고요? 예. 어디가 늘어와요? 예. 실적이 더 좋아지던데 보니까. 실적이 어디가 좋아져? 제가 잘 안 보이는데. 원래 이제 그냥 봤는데 실적이 좀 좋아지더라고 자꾸. 실적이 좋아지는 게, 그러니까 저는 이게 조작한 게 아니라 이게 그대로 그 공시되는 내용이에요. 그런데요, 작년 1사분기부터 불러드릴게요. 매출액이 작년 1사분기 320억, 2사분기 310억, 3사분기 350억, 4사분기 390억. 그런데 1사분기 영업이익 10억, 2사분기 영업이익 20억, 3사분기 20억, 4사분기 19억. 어디가 늘어나요? 이건 제가 조작한 게 아니라 이건 여러분들 다 보실 수 있습니다. 우리 거래소 증권 그
거기 가 있으면 그대로 다 나와 있는 내용이에요. 제가 정 지금 그걸 불러드렸어요. 그러니까 늘어났다면, 그러니까 제 눈엔 제가 어디가 늘어났지라고 제가 오히려 그래서 여쭤본 거예요. 늘어났다 그래가지고. 혹시 어디가 늘어났는지 제가 모르는 부분이 있나 해서. 내가 그 저 내가 뭘 봤노? 뭐 그 연도별로 봤던가 뭐 하여튼 보니까 늘어나더라고. 그래서. 연도별로요? 연도별로 보면도 2013년도에 260억, 그 다음에 300, 2, 4분기 320억, 3, 4분기 350억, 4, 4분기 390억. 안 연도별로도 2013년도, 14년도와 13년도는 안 늘어났는데. 안 늘어났어요. 예. 그러니까 이게 왜 그러냐면 그냥 제가 광신님한테 왜 그러냐는 걸 그거 한 게 아니라 논리적으로 설명이 돼야 되거든요. 늘어나더라. 늘어나더라가 그게 아니라 느낌이 아니라 수치나 이런 논리적으로 실증이 돼야 되거든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세요? 그래야지 그 회사의 그걸 밑받침이 돼요. 근데 지금 KTH 마찬가지예요. 제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제가 말씀드린 건 이 실적을 보면서 말씀드렸던 건 이거였죠. KT라는 큰 놈이 있으니까 든든하게 어느 정도 장사 해먹을 거예요 라고 말씀을 드린 게 전 이거예요. 20억, 15억 느는 부분은 아직 없어요. 솔직히. 그래서 제가 아까 다시 돌아가서 설명드리자면 이 상승이 느는 부분으로 제가 말씀드린 게 아니에요. 실적은 안 늘었어요. 느는 거 없어요. 지금 솔직히 KTH. 그런데 이 상승은 그 뭐 이 소셜 뭐 쇼핑이라든지 예를 들어서 그런 쪽에 의해서 KT라는 든든한 놈이 있는데 이게 성장 돌파구가 될 수 있지 않겠냐라고 해서 나온 상승이라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그래서 이 상승이 없다면 저는 지금도 굉장히 이거 앞으로 그래도 좀 어느 정도 올라가겠는데요 라고 세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이 상승이 이미 나왔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솔직히 이제 지켜봐야 됩니다. 아직은. 그렇게 말씀을 드린 거예요. 왜냐하면 실적도 지켜보셔야 됩니다. 라고 말씀드리는 부분이 그거예요. 실적으로는 지금 얘네는 현재 성장하는 모습을 전혀 보여주고 있는 건 없어요. 2013년도부터 쭉 봐도. 그래서 KTH에 보면은 요번 빼고는 KTH 주가가 한번 2013년도부터 보세요. 제대로 된 상승 한 번이라도 안 아니요? 계속 내리막에서 평이하게 갔다가 요번에 쭉 한번 올라온 게 바로 그 부분 때문이었어요. 그래서 저는 좀 더 큰 그림을 보자는 거야. 그래서 이 상승이 계속 이어지려면 KTH가 진짜 수익원이 성장하는 모습이 나와야 돼요. 나오지 않으면 주가 가기가 쉽지가 않다. 그래서 저는 결론적으로는 손절가는 말씀드릴게요. 손절가는 11,500원이 종가로 깨지면 일단은 손절을 해놓고 보시는 게 좋을 것 같다. 일단은 성장에 대한 열쇠는 요만큼 썼기 때문에 또 쓴다는 거는 실적이 진짜 이제는 좀 따라줄 때부터 성장이 가능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손절가 11,500원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위로 가게 되면은 그럼 이제 좀 더 보유하고 또 되시겠죠. 왜? 그런 상황에서 조정받고 뚫고 가는 거기 때문에 그러면 아직 이 파동이 끝나지 않았다는 소리니까 그런 경우에는 조금 더 지켜보셔도 될 것 같고요. 그러니까 손절가만 잘 지켜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봉당 120센네. 네네. 일봉으로 그 120센 말이죠. 만천 얼마에? 11,900원. 11,500원이면 121선은 아닌데. 121선 여기인데. 그거는 1,500원인데요. 121선은. 예, 11,500원이죠. 일단 11,000원 정도 잡으면 되겠네요. 예, 그건 이제 잘 판단해서 잡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요. 전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좋은 주말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여러분들 지금 이반장이 진행하는 주식 프로그램 이반장의 주식 민원 처리반을 시청하고 계십니다. 네, 여러분들 전화 많이 주고 계십니까? 0786-102-1023, 0786-102-1023, 무료 문자 013-3366-8288. 3366-888. 오늘은 좀 연휴 같은 분위기예요. 연휴의 앞자락 같은 그런 분위기라서 하여튼 힘 좀 내야겠어요. 좋습니다. 마지막 오늘 전화 연결이 될 것 같은데 전화 연결해 주세요. 여보세요? 예,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수고하십니다. 네, 어디서 누구세요? 대구의 홍옥수입니다. 홍옥수님? 예, 예. 반갑습니다. 옥수님은 연세가? 60대입니다. 주식 경영은요? 주식 경영 뭐 몇 년 안 얼마 안 되셨어요? 네. 그래, 예. 옥수님. 아유 우리 옥수님은 콧바람이 세시네.
그래. 우리 옥수님 어떤 종목이 궁금하세요? 삼성 전기 매수가 비중. 비중은 30%고 매수가는 7만 천 원이. 한 종목으로 들어오셨나요? 네. 아, 그래요? 네. 이게 실적도 좋고 뭐 좋다 좋다 제가 샀는데 뭐 자꾸 빼고 그러네요. 그래요. 저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삼성전기 팔았으면 좋겠는데요. 와요. 아 와요. 어떡하던데. 아니 저는 뭐 별로 주가가 올라가야 된다는 설명이 안 되거든요 아직. 그래요. 네 왜요? 좋다고 그거 보면 맨날 좋다 지나놓은 기관들 막 팔고 이카네. 그러니까 왜 좋다 그래요? 저는 좋다는 논리를 좀 알고 싶은데 지금. 실적이 좋다고. 실적이 좋다고? 네. 그래요. 삼성전자 좋다 해놔는 이것도 좋다 하고 막 나도 애널리스트 하겠다 해놔놓고는 저는 팔고. 아 그래요? 아니에요. 그게 무슨 애널리스트? 아이 그래도 도움 주는 글도 얼마나 많이 쓰는데요. 그러지 마. 너무 미워하지 마세요. 사람들 이상하다는 참말로. 그럼 진짜 애널리스트 시켜볼까요? 하실 수 있나? 나도 그 정도는 하겠다. 그래요? 그럼 제가 또 이거 상담해가지고 또 잘못 상담하면 또 그럴 거 아니야. 에이 나도 방송하겠다. 그럴 거 아니야. 그죠? 부정 안 하네. 진짜네. 오 네. 방송 해보실 수 있겠구나. 좋아. 그럼 우리 한번 얘기해봅시다. 삼성전기 좋아요. 그럼 왜 올라갈 것 같으세요? 저를 설득시켜 보세요. 그 실적이 좋다고 할게는 가지. 그러니까 실적이 왜 좋아져? 실적 보이기는 그렇대요. 그 실적이 딴데 나와가 있어요. 8시에 전화 온다 해서. 아 그래요? 그 카디만은 뭐 그리고 지금 병원에 와가 있는데. 알겠습니다. 그래요. 그럼 그냥 제가 쉽게 빨리 할게요. 네. 전 삼성전기 솔직히 말해서요, 뭐 주가 저번에도 전 말을 바꾼 적 한 번도 없습니다. 삼성전기에 대해서 저는 별로 그다지 좋게 안 보고 있다고 여러 번 말씀드렸고, 이번 반등도 일단 이번 반등을 이용해서 삼성전기 매도를 하십시오라고 항상 말씀드렸어요. 시청자 여러분들 그거는 뭐 너무 잘 아시니까 저는 그 생각 바뀌지 않습니다. 전 주가가 올라온다고 뭐 갑자기 말 바꾸고 그런 짓 안 하죠. 저는 제가 보는 관점이 바뀌어야 바뀌는 거지 바뀌질 않아요. 왜냐 삼성전기에 대해서 저는 계속 별 볼 일 없게 아직 보고 있는 이유 간단합니다. 삼성전기의 주가 오른 타이밍을 또 보십시오. 이번에 반등한 타이밍 해피림은 정확하죠. 삼성전기는 그 룰을 거의 벗어나질 않아요. 뭐야 갤럭시 S의 성공 여부입니다. 갤럭시 S가 성공할 것 같으면 그 기대감으로 올라갑니다. 그리고 그게 나오고 나면 주가는 떨어집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갤럭시 X6 지금 엣지 난리 났죠? 난리 났다고 해요. 근데 전 솔직히 말해서 난리 났다라는 말 저는 뭐 전혀 그 회사하고 저는 뭐 삼성 우리나라에 굉장히 큰 회사고 좋은 회사죠. 근데 저는 그 이야기를 확인하려면 전 좀 더 있어야 된다라고 봐요. 왜 그러냐? 전 언론의 말만은 전 믿지 않겠습니다. 그렇지요. 왜 그럴까? 삼성전자 잘 아실 겁니다. 얼마 전에 중국에서 뭐 그랬던 거 기사 한번 났죠. 삼성전자 앞에서 막 엄청나게 막 뭐 삼성전자 그 핸드폰 그 스마트폰 그거에 대해서 막 엄청나게 줄수고 했던 사람들 보니까 뭐 다 그런 건 아니었지만 어처구니 없는 그게 나왔죠. 기사가 혹시 보셨나요? 못 봤는데요. 아르바이트 고용한 사람들이라는 거. 심지어 그 인터뷰를 하는데 애플 아이폰을 쓰면서 그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더랬잖아요. 막 그래서 엄청나게 사람 많은 것 같이 하려고. 그래서 그 기사가 얼마 전에 나왔었죠. 몇 주 전에. 제가 그걸 보면서 한편으로 깜짝 놀랐어요. 물론 그래요. 엣지 굉장히 멋있어요. 갤럭시 S6 엣지하고 지금 뭐 초급 물량하지만 진짜로 그게 정말로 어마어마한 반응인지는 저는 조금 더 보고 진짜로 이게 이런 어떤 시간이 조금 더 지나가야 된다고 봐요. 갤럭시 S6가 엣지라는 아주 쇼킹한 모델이 나오고 하면서 굉장히 금속을 쓰잖아요. 여러 가지로. 그래서 굉장히 이쁘가 해서 그런 기대감에 의해서 그래서 보면 삼성 전기의 상승이 나온 겁니다. 사실상 갤럭시 S6는 그 몇 년 만에 삼성의 이거 이 좀 제대로 호응을 받는 스마트폰이 될 거라는 이야기가 많았어요.
그래서 스마트폰은 근데 교체 주기가 한 2, 3년 걸리거든요. 3년, 2, 3년. 근데 때마침 2, 3년 그 교체 주기에 맞았어요. 그러기 때문에 그런 기대감이 나온 겁니다, 주가에. 근데 삼성전기는 말씀드렸죠. 삼성전기는 뭐 다른 거 어쩌고저쩌고 얘기해도 다 필요 없어요. 삼성전자의 갤럭시 S6에 완전히 목을 메고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목을 메고 있는 애들이라서 얘네는 그거하고 거의 일치한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만약에 그게 별 볼 일 없고 뭐 그게 생각보다 더 확 치고 나가지 않는다. 그러면 전기의 주가는 못 갑니다. 아주 쉬워요. 요번에 반등한 위치도 그래서 그거에 의한 기대감에 의한 상승과 정확히 일치해요. 그리고 다시 빠지고 있잖아요. 나오고 나서. 그러면 언제 바꿔요? 파는 타이밍은 저도 몰라요, 솔직히. 제가 뭐 수급까지 어떻게 합니까? 저 몰라요, 그거는. 그건 진짜 모르고 점쟁이 아닌 모르고 일단 저는 제 그 큰 그림이나 어떤 그림만을 설명드리는 거고 일단은 이거 같은 경우에 저는 매력이 없다라고 봐요. 그래서 저라면은 저는 그냥 뭐 손실 없는 구간에 나오면 그 근처에서 저라면 그냥 팔겠어요. 그리고 저는 차라리 현금 가지고 앞으로 비전이 있는 놈을 찾아가겠습니다. 손실 없이 되겠습니까? 그거는 몰라요, 저도. 그건 점쟁이밖에 몰라요. 혹시라도 그게 마음에 안 드시면 와서 방송하십시오. 자리 내드리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저보다 뭐 더 잘 하실 수 있으면 저 언제든지 내드릴 용이 있어요. 이제 급하시지만은 손실 없는 구간에서 나오라며요. 아니, 그러니까 손실 없는 거에서 나오라는 거지. 그러니까 손실 없는 거니 뭐 언제 어떻게 될지 저 몰라요. 그거 점쟁이에요. 저 점 안 쳐요. 그거 몰라요. 그거 아시네. 그거 알면 저 점쟁이가 있을 거예요. 미안해. 이 반장님 같으면 왜 하겠어요? 저 얘기했죠. 저라면은 그냥 저는 그냥 적당한 선에서 그냥 저는 현금을 하겠다고요. 말씀드렸잖아요. 저라면. 적당한 선에서. 예. 아시겠죠? 예, 네, 고맙습니다. 그래요. 여기까지 해야 될 것 같네요. 좋은 주말 되시고요. 손절은 언제 할까요? 손절이요? 손절은 네. 제가 봤을 때 그냥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네. 5만 9천 원 깨지면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5만까지는 내려가요. 몰라요. 모른다고요! 몰라요! 그건 점쟁이밖에 모른다고! 우리한테 전화를 하지 말고 점집을 찾아가세요. 그러네요. 그래요. 하여튼 좋은 주말 되시기 바라고요. 예, 예 그래요. 건강하세요. 예, 감사합니다. 예, 아 그냥 바로 그 스피드상으로 들어가겠네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오늘은 예 부산을 갑니다. 예, 부산 백스코를 가니까요. 부산 백스코 오후 3시부터입니다. 제2전시장 121호에서 여러분을 찾아뵈니까요. 예, 관심 있는 분들은 오시기 바랍니다. 그래요. 그리고 항상 말씀드리는데 아유 저는 진짜 점쟁이 아니에요. 몰라요. 틀리다고 맞기도 하고 하는데 전 제 생각을 말씀드리고 제 의견을 말씀드리니까 그걸 잘 참고하시고 예 전적으로 제 의견 따르지 마십시오. 뭐 전적으로 이 반장 맹신하고 쫓아온다. 어이구 저 여러분 인생 책임 못 져요. 그러니까 수익이 나셔도 여러분 목, 예 깨져도 여러분 목이니까 항상 말씀드리지만 제안은 제 생각을 말씀드리는 거고 그걸 참고하셔서 결정이나 마지막 결과는 자기한테 꼭 귀속된다는 거 절대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 좋습니다. 스피드 상담 들어가 볼게요. 하나씩 올려주세요. 에레프입니다. 에레프가 조정을 받고 다시 올라와요. 세요 생각보다. 예. 일단 다시 조정받고 올라오는데 모습이 굉장히 탄탄하면서 올라와요. 그리고 에레프 같은 경우에는 뭐 앞으로 찬바람 좀씩 불면서 더 좋은 모습은 나올 수가 있어 보이거든요. 근데 에레프는 일단은 29,200원이면요. 아직은 조금 더 가져가 보시는데요. 좀 더 올라오면은 물량은 약간 줄여놓으십시오. 예. 왜냐면 이게 뭐 그렇게 급격하게 올라갈 종목은 아닌 거는 같은데, 그래도 요번 상승은 좀 의미 있는 상승이 나왔어요. 저는 이번 상승이 나올까 캐스터 마크를 솔직히 달았거든요. 근데, 예, 그랬으니까 일단은 조금만 더 올라가면은 물량을 줄여 놓으십시오. 다음 종목. 예, 베이직하우스입니다. 베이직하우스인데요. 이번에 빠진 거를 그냥 다 회복시켜버리더라고. 근데 일단 여기서 이제 저항이에요. 25,000원 못 뚫으면은 못 뚫고 다음 주에 빌빌되면 일단은 이익 실현 한번 하시고요. 그러지 않고 다음 주에 만약에 25,000원을 뚫어낸다 그러면 조금 더 지켜보셔도 될 것 같아요. 왜냐면 이 급격한 하락에 의해서 망가질 수 있는 주식인데 한 2, 3개월 안에 급격히 땡겨버렸죠. 그럼 이거는 아직 손이 있다는 소리예요. 쉽게 말하면 손이. 그래서 이건 조금 더 지켜보셔야 될 것 같아요. 다음 종목. 예, 포비스 TNC입니다. 포비스 TNC 같은 경우에 지금 차분하게 계속 올라가고 있는데요. 27,000원, 2740%인데, 포비스 TNC 같은 경우에는
결국은 이거에 대한 저항을 나중에 받을 거냐 말 거냐인데, 만약에 여기서 차분히 이런 식으로 올라가지 않고, 만약에 혹시라도 이 1800원, 700원 보이시나요? 1700원? 이 라인은 한 800원, 이 라인을 깨면 이건 손절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예, 이 라인까지 내려오면 안 돼요. 그리고 여기서 적당히 조정받다가 다시 올라간 다음에 여기서의 돌파 여부를 따져야 되는데, 만약에 그렇지도 못하고 밀려버린다, 그럼 얘는 안 됩니다. 다음 종목. 예, LG 디스플레이입니다. LG 디스플레이인데, LG 디스플레이 지금 계속 조금씩 내려가죠. 이제는 예, 조금씩 조심해야 되는 구간 들어왔다고 말씀드렸는데, 전 그렇게 보여요. 그래서 일단 LG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에는 여기서 조금 더 밀리면은 일단은 그냥 현금화를 해주시는 게 좋아요. 34,000원 잡으셨는데 제가 봤을 때 좀 높은 가격에 잡으신 거 맞아요. 그리고 LG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에는 저는 당분간은 OLED 쪽에 관한 부분에 기사들을 좀 여러분들이 확인해 보면서 그리고 나서 접근해도 됩니다. 그래서 지금은 접근 안 했으면 좋겠어요. 나오셔서. 다음 종목. 팜스토리입니다. 팜스토리인데요. 팜스토리 같은 경우에 지금 계속 내려가고 있어요. 실은 반등해야 되는 타이밍입니다. 반등해야 되는 타이밍인데 지금 반등 못하고 계속 내려가고 있죠. 1950원.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들 함부로 달리는 말 함부로 들어가지 말라는 게 이거예요. 그 회사에 대한 내용에 자신이 없으면 여러분들 흔들리시거나 하면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기다리는데 그냥 빠져서 기다리는 거하고 이게 올라갈 가능성이 있는 걸 기다리는 거하고 틀리죠. 올라갈 가능성이 있으면 기다리십시오. 주식은 모르는 거니까. 근데 그게 아니라 차트로 어설프게 들어갔다가 물려버리면 이게 어떻게 될지 어떻게 합니까? 그다음부터 불안하거든요. 지금 얘는 올라갈 타이밍을 다 놓치고 있어요. 만약에 더운 바람 부는데 그런데도 못 올라간다 그러면 얘는 팔아야 됩니다. 이제 더 이상 보면 안 돼요. 그래서 이건 이제 여름 들어가고 하면서 주가 못 올라가죠? 그럼 파십시오. 많이 반등 안 되면. 그냥 가격 비면 하고 털어주시는 게 좋아요. 다음 종목. 삼성 SDI 이번에 실적 때문에 조금 밀렸는데요. 실적 걱정되면서. 삼성 SDI는 여기서 왔다리 갔다리 해도 자리를 다시 잡을 겁니다. 그리고 얘는 성장에 대한 부분이 있는 애이기 때문에 아마 주가는 다시 좀 올라올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는 30%인데 그래요. 요 정도 비중만 갖고 그냥 계속 당분간 좀 지켜보시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비중은 요 정도 계속 유지할게요. 다음 종목. 이주열표입니다. 이주열표 11,100원인데요. 이거는 그냥 매수가 근처 오면 무조건 정리하세요. 제가 봤을 때 이분, 글쎄요. 제가 이분 확실히 모르지만 그렇게 주식 정통으로 잘하시는 스타일은 아니세요. 왜냐면 이지열패 이 가격에 안 삽니다. 이건 일단 정리하고 나오세요. 다음 종목. 한독인데요. 한독 같은 경우 28,640%인데 일단은 아직 수익을 담보로 잡고 있어요. 그리고 이 회사 매력은 좀 있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꾸준하게 올라가고 있는데 한독 같은 경우에는 나쁘지 않아요. 근데 제가 가격만 드릴게요. 이거는 혹시라도 3만 원을 위협하면 일단은 물량 절반 줄이십시오. 3만 원을 위협하면. 그리고 절반만 가져가세요. 이거 매력은 있는 회사거든요. 그런데 일단은 고가격까지 위협하면은 비중을 줄여놓는 게 좋아요. 다음 종목. 요번 주에 아주 계속 요즘 기관들 같은 경우에도 코롱에 대한 이야기를 참 많이 하대요. 예, 매니저 애들 만나봐도 코롱을 되게 좋게 보는 애들이 많은데, 일단 코롱 같은 경우에 저는 그래서 약간 불안한 부분도 있어요. 그래서 일단 코롱은 제가 손절 가격만 드릴게요. 이거 15,000원 종가 깨지면 손절하세요. 그리고 그러지 않으면 좀 더 홀딩해 보십시오. 그래서 기관 애들 요즘 다시 들어오고 있죠. 굉장히 관심을 갖고 있는 기관들이 좀 많아요. 코롱 각주에 대해서. 그래서 일단은 좀 더 지켜보는데 손절가만 갖고 지켜보자고요. 얘네들이 어떤 식으로 기관 애들이 움직여줄지 코롱은. 그래요. 여기까지 해야 될 것 같네요. 여러분들 그래요.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연휴의 첫 시작 같은 날 그 초반부 같은 느낌이에요. 하여튼 그래요. 여러분들 어찌 됐건 간에 다음 주에도 뭐 어린이날 있고 쉬는 날 있으니까 월요일만 또 약간 하루 낀 장대니까 그래요. 여러분들 잘 하여튼 쉬시고요. 그리고 시장 잘 대비하자고요. 여러분들 오늘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전화를 많이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저는 이만 물러가겠습니다. 다음 주에 다시 뵙겠습니다. 그때까지 건강하십시오.